안녕하세요. 제명만세의 노트 분석 1015회 마방진 분석 시작합니다. 지난 1014회 번호를 마방진 위치로 음영 표시했는데 3번, 11번, 14번, 18번, 26번, 27번 요걸 노란색 음영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은 11번, 14번, 18번 세개 중에 하나가 1015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8번과 27번 사이에 있는 13번, 38번, 45번, 40번, 20번.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다. 일단 요렇게 넘어가고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열을 보면 2열과 3열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숫자 중에서 최소 2개, 최대 4개의 숫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숫자들 한번 보시면 28, 33, 32, 34, 36, 29, 37, 42, 41, 43, 45, 38, 1, 6, 5, 7, 9, 2. 이 18개의 숫자들을 일단 1차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그러면 38, 45, 이두 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38, 45가 나올 수도 있고, 20, 40이 나올 수도 있고, 13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보너스 번호가 나온 그 행과 열에서 다음 로또 번호가 나올 수 있으므로, 3번, 12번, 21번, 30번, 39번, 5개 중에 1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1015회에서는 30번대 후반 40번대 이 번호들에서 뭐라도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37번부터 45번 사이에 있는 숫자 이 숫자들은 반드시 한 개씩 집어 넣으셔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4번, 18번, 27번 이세 개의 숫자가 직각 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번, 18번, 27번 세개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번과 27번 사이에 있는 숫자 20번, 40번, 45번, 38번, 13번 다섯 개 중에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8개 숫자 중에서 여러분 느낌 오는 숫자 하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994회 당첨 번호를 음영으로 표시한 건데, 여기도 보시면 1번, 8번, 35번이 직각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95회에서 1번, 8번, 35번 세개 중에 하나가 나왔냐, 그리고 그 8번과 35번 사이에 있는 숫자, 30번, 31번, 44번, 39번, 40번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나왔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995회 당첨 번호를 음영으로 표시한 건데요. 1번, 8번, 35번 세개 중에 하나 1번이 당첨 번호로 등장했고요. 또 8번과 35번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선 39번이 당첨 번호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014회에 있는 그 번호들도 요런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당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방진 추세 분석을 시작할게요. 1행 3열의 숫자가 4주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행 2열의 숫자가 3주 동안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런 패턴이 나왔을 때그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걸 살펴볼 텐데 905회부터 908회까지 1행 3열의 숫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9회의 숫자들을 보면 1행 1열 하나, 1행 3열 하나, 2행 1열 하나, 2행 3열 두 개, 3행 3열 하나 이렇게 나왔네요. 935회부터 938회까지 4회 동안 1행 3열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9회를 보시면 1행 3열 2행 1열, 3행 1열 이쪽 숫자들이 나온 걸볼수 있는데 일단 1행 3열의 숫자가 4회 동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 1행 3열, 2행 1열, 3행 1열 세개 구간 중에 하나씩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 살펴볼게요. 946회부터 949회까지 1행 3열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보시면 또 950회에 보시면 1행 3열, 2행 1열, 3행 1열 여기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81회부터 984회까지 1행 3열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985회에 보시면 1행 3열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2행 1열의 숫자 두 개가 나오면서 1행 3열이 나오거나 2행 1열이 나오거나 좀 요거는 좀 잘 지켜지는 것 같고 1행 3열, 2행 1열 요 둘 중에 하나의 구간을 좀 픽해서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54회부터 956회까지 2행 1열의 숫자가 하나씩 나왔는데 그 다음 회차 957회차 보시면 1행 3열에서 두 개 나오고 3행 1열에서 두 개가 나옵니다. 즉 1행 3열, 3행 1열 여기서도 지켜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976회부터 978회까지 2행 1열의 숫자가 하나씩 나왔고 979회를 보시면 1행 3열, 2행 1열 각각 하나씩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991회부터 1001회까지 2행 2열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나왔는데 그 다음 1002회 보시면 1행 1열에서 두 개가 나오고 1행 3열에서 하나가 나오면서 1행 3열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 높다. 좀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1015회에서는 1행 3열에 있는 숫자를 좀 하나씩은 응모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1행 3열의 숫자 한번 보시면 6번, 15번, 24번, 33번, 42번 15번은 14번의 이웃수이면서 건너뛴 기한 1을 보이는 숫자이기도 하죠. 15번이 좀 강력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다섯 개 중에 한 개 정도 여러분들 고정수로 가져가실 걸 추천드리고요. 2행 1열 3번, 12번, 21번, 30번, 39번 3행 1열 4번, 13번, 22번, 31번, 40번 이 10개 숫자들도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2번은 제가 밀고 있는 숫자고 40번은 마방진 배열에서 상당히 강력한 숫자이기 때문에 12번과 40번을 좀 반자동 추천수 좀 요렇게 설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